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민민민우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자, 어느덧 구독자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3만 달이 유튜버의 어린 시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만 궁금함?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 생기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만 달이 유튜버의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지 Let's get it, man.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상 보겠습니다. 거의 송은이. 와, 일단 귀를 가렸어요. 또 앞머리는 또 약간 또 새침하게 잘라준 느낌. 느낌 있습니다. 귀여워요. 약간 볼살도 있고 귀엽습니다. 어쨌든 약간 조금 젖살이 덜 빠진 느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패션 체크무늬로 찢어놨습니다. 자,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결 상황 보겠습니다. 뭐 막말로 질병 한번 있고요. 이래저래 결석도 몇 번 했는데 제가 잠깐 캐나다로 방학 때 갔다 옵니다. 초등학교 때 잠깐 갔다 왔는데 영어 회화 오지게 못하고요. 나머지 다 개그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자, 가겠습니다. 와, 오지게 많습니다. 모범 어린이, 뭐 수학 경시 대회, 독서 왕, 15줬고요. 그리기까지 야생화 그리기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여기서 약간 제가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잘 보세요. 줄넘기 대회 한번 있고요. 아, 줄넘기 대회 또 있고요. 벌써 두 번입니다. 줄넘기 대회. 15줬고. 제가 막말로 이 당시에 1문에 2단 뛰기 한 77번 했거든요. 자, 궁금한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있고요. 와, 상 휩쓸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막말로 거의 노벨상 휩쓴 그런 포스인데요. 아, 좋습니다. 이 당시에 뭐겠습니까?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 이 당시에 약간 이런 컴퓨터 자격증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류에 또 휩쓸려가지고 오지게 타자치고 그랬습니다. 타자치고 굉장히 빠르거든요. 성격과 비슷하게 타자도 오지게 빠릅니다. 오지게 빠르고요. 아, 좋습니다. 유튜버, 과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민우야, 어쨌든 말은 좀 되니까 아나운서를 해라. 저 같은 경우 뭐겠습니까? 연기자 엔터테이너. 벌써부터 관종 느낌 스멜 오지고요. 축구, 농구, 가창.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 아우, 창체. 노잼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노잼인 부분 넘어갑니다. 노잼인 부분 넘어가고요. 자, 노잼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별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또 봉사활동도 좀 했어요. 자, 뭐 이렇게 학급 회장 또 맡았고요. 리더십 오지게 뽐냈고 준법 정신 투철하고요. 좋습니다. 좋은 건 다 있죠. 괜찮습니다. 거의 모범생이었어. 이 당시는 막말로 초등학교 때는 막 공부를 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진짜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막 빡세게 한 시기는 아닙니다. 약간 엔터테이너스의 기질이 약간 충만한 그런 생기부인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는 뭐 볼 게 없습니다. 내신도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바르게 쓰기 대회 우수상도 받고요. 자발적으로 해결합니다. 맡은 일 묵묵히 완수하고요. 학습태도 양호합니다. 이 당시엔 그렇게까지 조증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목표 확실하게 세우고요. 2학기 정교회장을 제가 했었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였을 거예요. 이때 당시 정교회장을 하고요. 치밀하고 구조적인 사고력. 이때부터 공신이 되려고 막 표출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 맞다. 피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당시 유행하던 그 꼭지점 댄스를 추다가 잠깐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아역배우 준비를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약간 공부보다는 그런 엔터테인적인 기질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 것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중학교 생기부는 어떨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자, 일단은 중학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면상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와우, 약간 이거 뭐겠습니까? 왁스 조금 발라줬어. 왁스 조금 발랐고요. 이때 당시에는 거의 국회의원을 연상시키죠. 국회의원을 연상시키고 옷도 굉장히 엄마가 신경 써서 단정합니다. 셔츠 들어가 있고요. 약간 여기도 또 짝눈이긴 한데 여기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머리도 약간 앞머리도 스카일 줬어. 이 당시에는 눈까지 안 오는 게 약간 또 트렌드였어요. 나만 트렌드였나?
자, 출결 상황 좋습니다. 출결 상황 역시나 지각 몇 번, 또 질병 때문에 지각한 거예요. 아파서 많이 아팠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허약해졌어요. 왜냐면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 많이 허약해졌어. 밥도 많이 잘 안 먹고 약간 지금 볼살도 빠졌어요. 보면은 그죠? 개근 다 했고요. 1학년 때는 중학교 갑니다. 아, 수상 쏟아집니다. 수상 보겠습니다. 통일학예 엄청 많았습니다. 이때 2008년도가 아무래도 이 안보에 대한 논의가 좀 빡셌던 해라서 통일 관련이 좀 많아요. 2010년도까지 교내 프레젠테이션 대회 와 15졌고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내상 다 있습니다. 2학기 학업 성취 우수상, 나이 주장 발표, 와 창의력 올림피아드까지 서울특별시 교육감한테 수여를 받습니다. 금상 15졌고요. 진로 지도 상황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나운서나 엔터테이너 쪽이었는데 약간 여기 보면 뭐야? 학술적인 게 굉장히 강해. 경제학이 들어오죠? 진로 희망을 왜 경제학이라 썼을까? 미친 사람인가? 변호사 또 학부모님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로 확실히 좀 접어드는, 조금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입시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를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야. 중요한 게 막말로 이 중학교도 Y자사고 포트폴리오라, 이걸 통해서 Y자사고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교육, 안전교육 받아주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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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 반 최고는 누구? 나는 학급 내 시상세에서 다방면 1위로 뽑힘, 바른 수업 태도 그구, 하자공 하고픈 그부, 박학다식한 그부, 바른 생활 그부, 오늘 밤 주인공 나야 나 나야 나 됐! 와, 15졌고요. 3학년 때 거의 인기남, 막말로 주지훈, 막말로 박보검, 막말로 박서준, 15졌고요. 악플 세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와, 15졌고요. 인기 투표. 봉사활동은 노잼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내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녀석 어떻게 용이내고 갔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다가 해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옵니다. 1학년 내신. 아, 15졌고. 우수수수. 우수. 우수수수. 15졌고. 우수수수. 우수수. 우수수수. 와, 석차 보겠습니다. 뭐 너무 석차가 지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1등만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와우. 참고로 저는 중학교 때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등한 친구는 민사고에 갔고요. 저는 Y자사고, Y자사고에 갔습니다. 15졌고요. 과학 1등 먹었죠. 1학년 1학기. 음악 1등 15졌고요. 한문 1등. 와, 컴퓨터 1등. 다방면에서 또 2학기 때 1등. 거의 뭐 아이돌. 15졌고요. 저 새끼 구경순 족밥 아님? 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도 약간 못 믿으면 중학교 여러분들 잘 들어, 중딩들. 수학은 과고 준비한 애들이 다 먹어. 이해됐죠? 영어는 외고 준비한 애들이 다 먹어. 이렇기 때문에 새우등 팍팍 새우등 오지게 털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예체능으로 승부를 봤어요. 요거 조금 기억해봐. 뭘 기억하죠? 절대 그럴 수 없어. 예체능으로 좀 내신 승부 걸었어요. 자, 2학년 갑니다. 우수수수 우수수수 우. 와, 봅니다. 1등 또 뭡니까? 기술과정 아니고요. 자, 체육, 음악.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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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졌고. 1번어 닭가무르상 아시겠죠? 이따다키마시다. 야메떼 편집해주고요. 한문 그렇습니다. 자, 이름밖에 한문으로 쓸 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되나요? 때 그럴 수 없어. 도덕 1등급. 아, 역시나 국영수에서는 1등을 못합니다. 15졌고요. 어우 어우 3학년 어우. 와, 울수야. 와, 3학년 저 처음 봤어요. 울습니다. 우가 없습니다. 두수수 수수수 수수수수 수수수수. 와, 15졌고요. 3학년 때 원펀치로 그냥 조져버리면서 여러분들 용인해고 입성합니다. 보겠습니다. 도덕 사회 1등급, 기술과정 1등, 체육 1등, 일본어 1등, 한문 1등. 와, 왜 이렇게 일본어하고 한문 잘했죠, 여러분들? 친일파 아니고요. 와, 15졌고요. 국어도 한번 4등 때리네. 괜찮잖아. 와, 어쨌든 여러분들 예체능으로 전교 2등 찍습니다. 와, 중딩들 보고 있나? 자,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읽고 중학생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하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매사에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1학기 학급 회장, 거의 모범생, 거의 싹진다. Let's get it, man. 자, 정리해드리면 초등학교 때는 엔터테이너의 기질이 다분해서 길거리 캐스팅까지 되는 그런 결과까지 얻었으나 중학교 때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의 또 얘기들과 이런저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시류를 타면서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했고 성적도 좋아서 결국에는 Y자사고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자자자, 3만 딸이 유튜버의 과거 잘 보셨나요? 글쎄요.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참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에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이 남아있어서 또 지금의 제가 된 게 아닌가, 막말로 월클인 척을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윤호였습니다. 메이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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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